여기 이 산줄기에서 뭐가 나타났냐면요. 한 분이 아니에요. 세 분이에요. 세 분이네. 네. 이 산에서 우리나라 3대 기업이 헐. 탄생했습니다. 헐. 오늘 시간에는 뭐 얘기하실 거예요? 오늘 시간에는 자유시간. 계속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응, 좀 있으면 해돋이. 그쵸. 해돋이 하면 정동진 아니에요? 아, 정동진 좋죠. 동해바다 너무 좋아. 동해바다 너무 사랑해. 계속 정동진. 그러다 이제 우리가 알려진 명소도 좋지만, 제가 또 누굽니까? 무당이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뭐 어떤 뭐 바라는 게 있고, 소원을 이루고 싶은, 그러신 분들이 찾아가면 좋을 만한 곳을 선정해봤어요. 네. 몇 군데 정도 될까요? 5군데에서 6군데 너무 많이 정도. 방출하시는 거 아, 아낌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네. 예, 제가 제2의 이영자가 되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뭐 관직이라든지, 뭐 관훈, 공무원 시험, 뭐 수능 시험, 무로 굉장히 알려진,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구, 팔공산 아시죠? 갑바위. 우리 옛날부터 굉장히 유명한데요. 팔공산 같은 경우에는 8명, 8분의 충신이 나온 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관직, 관훈,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앞두신 분들, 팔공산의 기운을 많이 받으시는 것도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빌려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특히나 팔공산 약서열이가 유명하세요. 그러다 약사 보니까 아프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편찮으신 분들도 팔공산의 그 기운을 받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두 번째, 요거는 뭐 저만의 주특기라면 주특기고, 알고 있는 팁이라면 알고 있는 팁인데, 불임 부부 굉장히 뭐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고민이고 또 가슴 앓이 많이 하시고, 저도 특히나 뭐 그런 일을 맡았을 적에 가는 산이 있어요. 여기가 충북 단양 소백산입니다. 임신 또 내지는 아이를 원하시는 분들, 소백산에 뭐 놀러를 다녀오시든, 기운을 받아오시든, 그렇게 하시면은 임신의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이런 거예요. 계획이 있으셨는데 조금 이게 좀 계획대로 안 된다 하면은 그렇죠. 소백산의 전기를 한번 받으셔라. 그래서 소백산이 참 정말로 산세도 좋지만 이 물주기가 너무나도 맑고 좋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임신에는 탁월한 산이 소백산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 무속인 분들도 굉장히 많이 가는 산이에요. 이 산은 강원도 태백산 태백산 많이 되겠습니다. 들어봤죠. 예, 우리가 단군 선전을 모셔놓고 천재 하늘에 제를 지내는 곳이 태백산이에요. 근데 태백산에 또 어떤 걸 빌면은 소원을 빌면은 또잘 이루어지시냐면은 처녀 총각분들. 그러니까는 결혼할 그 시기를 놓치신 분들도 그렇고, 짝이 빨리 안 나타나시는 분들 있잖아. 태백산이 또이 선왕이 굉장히 유명해요. 선왕. 네, 선왕. 우리가 당산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선왕이라고도 해요. 태백산 자체가 어떤 인연을 잘 이어주고 잘 맺어주는 그런 산세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너무 혼자 외로이 계신 분들, 좋은 짝을 만나고 싶은데 좋은 짝이 안 나타나요 하시는 분들은 태백산의 명기를 한번 받아오시면 또 좋은 인연이 나타날지 한번 또 기대하고 가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태백산을 갔다가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이고, 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이렇게 왔다가. 그리고 또 문서를 받고 싶다, 매매를 하고 싶다. 저 역시도 이 산에 갔다 오고 나서 문서를 잡았어요. 경남 산청 지리산입니다. 땅은 막 팔고 싶은데 안 팔려요. 지리산의 기운을 한번 받아보세요. 산마다, 산 주력마다 이 특기가 있는 산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문서, 특히나 어떤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은 지리산에 가서 잘 빌어드린답니다. 그리고 효과도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군데, 이제 자식 번창.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됐으면 하시는 분들, 서해로 가볼게요. 변산반도. 서해 변산반도 수성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수성당. 네네. 이 서해 바다 변산반도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절벽을 어느 정도 이뤄놓고, 그 산세, 주변 산세와, 그리고 그 바다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기운이 서해, 남해, 동해, 그죠? 다녀봐도 이 서해 변산반도 기운이 굉장히 세게 들어와요. 내 기운이 좋아야 뭐든지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가셔가지고 좋은 기운, 기를 받아오는 것도 좋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벽을 이루고 있다고, 바다에. 그런 어떤 미륵에서 나오는 기운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또 관심 갖는 게 뭐예요?
돈. 머니. 머니. 머니 머니 해도 머니. 머니죠. 여기 이 산줄기에서 뭐가 나타났냐면요. 뭐가 나타났지? 나타났다고 표현해도 될 만큼 한 분이 아니에요. 아 그럼 몇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세 분이네. 네. 이 산에서 네. 우리나라 3대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헐. 삼성 또 LG. 그리고 효성. 아 효성까지? 예. 여기가 어디냐면 경남 네. 의령 자굴산이라는 데예요. 가시겠지만. 갈까요? 네. 네. 자골산 산세를 이루면서 네. 그 앞에 낙동강 줄기예요. 이 낙동강 줄기에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뭐가 유명? 솥바위라는 곳이 있어. 솥바위. 솥뚜껑을 엎어놓은 네, 네, 네. 형태를 해가지고 솥바위예요. 네. 이 우리나라 최대 3대 기업이 와우. 이 산세 밑에서 솥바위를 네. 보고 네.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3대 기업이 태어났어요. 무려 3분이나. 그러다 보니까는 자골산에 가시면 재물. 금전. 야 이거 영상 보시면은 네. 그쪽으로 많이 가실 것 같은데. 그렇겠죠 아무래도. 저도 자주 찾는 곳이. 아, 그래요?